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은 왕자 출신이셨잖아요. 네. 모든 그 왕자도 그냥 왕자가 아니라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자셨고, 심지어 만약 출가를 하지 않았으면은 일주일 뒤에 전륜 성황이 된다고 그렇게 그런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다 버리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는가 뭐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을 생각한다든지 했을 때, 아,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을까,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의문사항이나 뭐 같이 뭐 쉐어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도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껏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단 그 출가하시기 전에 보셨던 네 가지 그 사인은 아시죠? 아, 세 가지 사인은, 네 가지 사인. 부처님께서 원래 왕궁에 사셨었는데, 그 약간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미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걸 그 왕이, 그 아버지죠, 수도다다 왕이 부처님의 미래를 점쳤었어요. 그래서 그 미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때 7명인가를 초대했는데, 6명은 다 전륜 성황이 된다고 했고, 마지막 한 명, 후에 이제 최초 오비구 중에 한 명이 되는 꼰다니아 존자신데, 그 가장 젊었던 그 꼰다니아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출가하셔서, 아니, 이 시타타 왕자는 분명히 출가를 하셔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유일하게 단언을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왕이, 아,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출가를 한다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부처님한테 할수 있는 모든 감각적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거든요. 궁전도 계절에 따라서 우기, 여름, 그리고 겨울철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다 지어주고 지낼 수 있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출가에 대한 생각을 아예 생각도 못하게 다 사전에 다 차단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부하고 이제 몰래 이제 성을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처음 네 가지 사인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사마나를 보게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출가의 결심을 세우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왜냐하면은 부처님 주변은 항상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병이 없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만, 왕이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아, 참 괴롭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이제 왕궁을 밖을 뛰어넘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고 고행 끝에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시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참 너무 깁니다. 이게 풀어내기려면 이게 몇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책으로 보면야 뭐 금방이겠지만.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시타타 왕자가 부처님이 되셔서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시죠. 정등각자라는 표현이 이제 한자인데, 혹시 빨리어로 정등각 부처님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저녁 예불회도 하고 아침 예불회도 하는데 뭐라고 하죠? 그렇죠. 삼마삼부또라고 하죠. 삼마삼부또. 삼마가 이제 올바르게, 삼부또가 깨달으셨다. 깨달은 부처님인데, 삼마삼부또께서 무엇을 깨달으셨냐? 삼마 삼보디.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열반이에요. 열반. 그래서 우리 한글, 이, 뭐야, 한국에서는, 뭐,
그게 금강경인가 반야심경인가 보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디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예, 반야심경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빨리어로 하면은 안욱따라 쌈마 삼보디예요. 그래서 안욱따라라는 거는 위 없는 이런 뜻이고, 우리 어제 같이 법문 들으셨던 스님 법명이 오따마 스님이시죠? 우따마? 우따마나 우따라나 같은 의미예요. 예, 위가 없다, 수승하다, 높다 그런 뜻인데, 우따라에다가 아가 붙어가지고 예, 반대 의미가 되죠. 예, 아 우따라는 예, 그렇죠. 위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상은 없다. 그래서 안욱따라. 그게 이제 안욕따라라고 하고, 쌈마는 쌈약, 쌈약은 이제 산스크리트어고 쌈약, 그걸 이제 쌈마라고 하는데, 그 쌈마가 참 중요합니다. 쌈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팔정도도 보면은 쌈마가 다 들어가 있죠. 쌈마 디티, 쌈마 쌍까뽀까지 해서 마지막에 쌈마 사띠, 쌈마 사마디까지. 그 쌈마를 이제 한국에서는 올바른이라고 이제 바를 정자를 써가지고 하는데, 그 쌈마의 의미가 참 깊어요. 쌈마가 왜 쌈마인가? 왜 쌈마가 올바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아, 그런 걸 이제 알려면은 이제 좀 빨리어를 좀 공부를 해야 하고, 저도 뭐 그렇게 빨리어를 깊게 공부한 편은 아닌데, 궁금한 단어들 같은 거는 이제 단어 하나하나는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원을 찾아보거든요. 어원을 찾아보면은, 아, 너무 놀랍습니다. 쌈마라는 단어가, 아, 싼하고 마하고 합쳐졌대요. 예. 그래서 싼하고 마가 합쳐진 단어가 쌈마예요. 근데 그 쌈마의 그 싼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번뇌입니다. 번뇌. 예. 쉽게 말하면. 혹은 싼이 이제 발음상으로는 상으로도 되거든요, 상. 우리 한국에서도 상이라는 말을 쓰죠? 무슨 상, 무슨 상, 뭐 수자상, 뭐 상을 버려야 한다. 어? 무주상 보시를 한다 할 때 그때도 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 그거하고도 일맥상통,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렇게 상이라고 아르셔도 뭐 저는 이게 처음 할 때는 접할 때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럼 상은 그런 뭐 번뇌라든지 그런 건데, 그럼 마는 뭐냐? 마는 자유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로움,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덕 회향을 할 때도 마마 혼뚜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자유로워지기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거예요. 얻는 것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말도 되거든요.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모든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게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무주상이라고 하잖아요. 뭐 보시를 할 때 상을 내지 말라. 그래서 그 쌈마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전부 다 앞에 쌈마라고 말씀 안 하셨어도 쌈마가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티빠따나 숫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티빠따나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티빠따나 숫다 앞에 뭐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쌈마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쌈마 사티. 사티가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쌈마 사티가 있고, 그 반대가 되는 거는 미차라고 하거든요.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그렇게 사띠도 뭐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또 사띠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띠도 그렇게 그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또 구분이 되기도 하고, 또 세간의 사띠 그리고 출세간의 사띠, 수행하는 사띠 이렇게도 구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쌈마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띠를 쌈마로 개발시켜가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쌈마 삼보디라는 게 결국 그 번뇌로부터 벗어난,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깨달음 보디를 얻으신 분이 이제 쌈마 삼부따가 되는 거예요. 부따. 그럼 부따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청정도론이라든지 거기서 보면 이제 부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어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청정도론을 제가 이렇게 잘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붓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제가 아카스도 스님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삼는 그 붓다라는 단어는
바와 더하기 웃다라는 단어로 전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바와. 바와 더하기 웃다. 바와는 뭐냐면은 삶이란 뜻이에요. 생. 그러니까 날생자죠. 태어남. 웃다는 뿌리가 뽑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뿌리가 뽑혔다. 이게 뭔 소리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태어남이라는 것은 윤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윤회가 뿌리가 뽑혔다 그거예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게 붓다예요. 깨달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삼마삼붓다라는 것은 결국 번뇌로부터 벗어났고 윤회로부터 윤회를 다 뿌리를 뽑았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마삼붓다 붓다가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붓다 담마 그러잖아요. 붓다 담마. 부처님의 가르침.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그 붓다라는 단어랑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뇌를 뿌리 뽑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 그게 붓다 담마입니다. 그럼 이제 붓다 담마까지 갔으니까는 이제 삼마 삼보디에서 붓다 담마까지 왔어요. 그럼 남은 게 하나가 더 남아있죠? 삼보라고 하잖아요. 삼보의 마지막 하나인 상가잖아요. 그 상가에도 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상가. 예. 아까 산이 어떤 의미로 보시면 좋다고 했어요? 번뇌. 예, 상이라는 건 뭐 상이라든지 번뇌라든지 그런 걸 보면 되는데 상가. 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거가 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어떤 의미예요? 번뇌가 제거된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삭과를 이제 아리아 상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붓다 담마 상가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 수승하고 이게 보배인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자체가 이미 열반으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윤회로부터 벗어난 분이 가르치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 그리고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난 제자들. 그게 붓다 담마 상가예요. 그러니 이게 이 단어를 안다는 게 빨리어를, 그러니까 저는 빨리어를 그렇게 볼 때마다 참 너무 이게 맛있어요. 단어 하나가 너무 맛있어요. 눈물도 많이 나고요. 부처님을 회상하면서.